편지를 뺏겼어. 뭔가 눈치채면 어떡하지. 그럴 줄 알았어. 걱정하지 마. 방법이 있어. 자, 나를 믿어. 우리는 괜찮아. 이건 기회야.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하자. 부드럽게 부드럽게 내 말을 듣도록 내 말을 듣도록 다시 편지를 보내.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게.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. 당신께 준 소설을 모두에게 알리다니. 친구에게 편지를 보여주다니. 내가 쓴 말들이 그렇게 당신에게 가볍기만 했는지. 아, 이게 얼마 만의 답장인가. 미안해 말해도 편지는 너무 느려. 차라리 찾아가 얘기할까. 경성도 본정 이정목 위생병원. 야,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위생병원으로 찾아갔어. 이러다가 다 들키겠어. 빨리 용서한다고 하자. 미쳤어? 그럴 수 없어. 아, 왜? 그건 내 성격이 아니야. 난 그렇게 말하지 못해. 뭐야, 네 성격이라니. 물러서면 더 의심할 거야. 나한테 맡겨. 나를 찾아오기까지 하시다니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되겠습니다. 야,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난 폐병을 앓고 있어. 매일같이 각혈을 한다고. 폐결핵 3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오. 뭐라고? 날로 꺼진 꿈, 악몽 같은 나날. 이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는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서 차마 말할 수 없었어. 이런 나라도 괜찮겠습니까? 네, 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병이 심하시다잖아. 편지도 거의 매일 와 답장을 써야지. 건지지 마. 거의 다 됐어.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나도 같은 병을 알아요. 그래서 내 모습 보이기 싫었어. 그래도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.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. 나와 같은 병을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다. 우리 같이 씁시다. 우리의 패는 부작해야 몇 년을 살지만 그만은 계속해서 남도록. 알겠죠. 당신의 생애 반려는 오로지 나뿐이야. 나 말고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. 아무도 만나지 말고 오직 글만 쓰며 나와 함께. 그럼 나는 당신 곁에 있어. 누구도 우리를 모르게. 아무도 방해 못하게. 아무도 우리를 모르게. 그렇게 아무것도 걱정 마라. 나 역시 기다려왔어. 오직 글만 쓰며 그대와 함께. 언제나 내가 바라오는 사랑이야. 이제 내 모습 누구에게 참아 보일 자신이 없어. 함께 조용히 비극을 맞이할 여인이여. 어두운 마음에 빛나는 그대 함께하는 지금이라면 쓸 수 있어. 삶도 죽음도 있고 한계를 넘어서 만나는 세계 작품. 뭔데? 정말 굉장하지? 굉장해!
아무도 우리를 모르게 그렇게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 나뿐이야. 우리 사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. 안녕 우리는 비밀스러운 밤 나를 보는 그대가 보여 생생하게 이미 함께 있어. 이렇게 글자로 지어진 견고한 섬 여기서 우리 서로를 만날 수